도덕경 54장. 성건자는 불발하고 손포자는 불탈하니 자손이 제사 불철하나니라. 수지여 신하면 기덕 내지니요, 수지여가 하면 기덕 내요요, 수지어 양하면 기덕 내장이요, 수지어국하면 기덕 내풍이요, 수지어 천하하면 기덕 내보라. 고로 이신관신하고 이가관가하고 이향관향하고 이국광국하고 이천하 간천하니 오하이 지천하 연제리오 이차로다. 도덕경 54장입니다. 또박또박 읽은 아이의 목소리는 제 손자입니다. 벨기에에 사는데 여기서 그럼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 방학을 맞이해서 요번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추억을 남기고자 해서 서툴지만은 자기가 꼭 읽어보겠다고 해서 읽어서 남겼습니다. 해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선자 세울 건, 그래서 잘 심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뽑힐 발, 뽑을 발, 이 뽑을, 그래서 아주 잘 심어서 세운 것은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또 끌어 안았네요. 끌어 안을 포자입니다. 잘 끌어 안은 것은 벗을 탈자네요.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꼭 품에 안기면은 그 품을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벗겨지지가 않으니, 벗어나지를 않으니, 자손이, 이러한 도를 갖다가 잘 세운 것은 뽑히지도 않고, 잘 끌어안은 것은 벗어나지가 않으니, 이러한 도를 갖다가 자손에게다가 전합니다. 전하는 자는 그 자손들이 부모나 선조들의 제사 지내는 것을 끊을 철자 끊지를 않습니다.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내 몸을 닦으면, 내 몸에, 의조사 어장 내 몸에 닦으면은 그 덕이 곧 참되고, 또그 도를 내 집에다가 닦으면은, 내 집에 닦으면은 그 덕이 곧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도를 시골 향, 고향 향이네. 그 도를 내 고향에, 내 마을에 닦으면은 그 덕이 곧 자라날 것이다. 자라날 것이요. 그 도를 내 나라에서 닦으면은 그 덕이 곧 아주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도를 천하에 닦으면은 그 덕이 넓을 뿐이요. 곧온 나라에 그 덕이 두루두루, 온 천하에 두루두루 미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몸으로서 몸을 살펴보고, 그 집안으로서 집안을 살펴보고, 그 시골 고향 마을을 살펴보게 하고, 그 나라를 살펴보게 하고, 그 천하로서 천하를 보게 하니, 어떻게 천하가 그러한가를 아는가?
하는가? 이것은 그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그러한 까닭, 내 몸을 다스리고 수양하고 덕을 기르고 고향을 참 고향에도 그 덕이 천 도가 미치게 해서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거 그러한 것이 모두 내가 천하에 그러한 것을 알 수 없었는데 위에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니 내 어찌 이것을 천하가 그러한 것을 모를 수 있겠느냐 알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은 유가적인 가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첫 부분은 가문의 연속성을 찬양하는데 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손자가 와서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뜻은 모르고 읽기는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가문의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유가적 첫 부분이 이 가문의 연속성 이어지는 것, 대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다가 아주 찬양하는데 유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가장 커다란 불효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후사가 없는 것, 대를 이을 이제 손이 없다는 얘기죠.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후사가 있네요. 손자가 이거를 읽었으니, 특히 노자의 도덕경 54장을 읽었으니, 한 가문이 후사를 갖지 못하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계속 이어서 조상을 살아있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조상들의 가계를 단절시켜 가문 전체를 멸문에, 이야기 가문이 없어지게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자의 이와 이 외의 도가 문헌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른 영혼의 추구입니다. 도가에 에게 영원함이란 가문이나 씨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나 국가 또는 우주에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4장에서는 가문의 유기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 가문의 연속성을 찬양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은 생사의 영원한 순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와 셋째 부분에 애초에 의례 문헌의 일부였던 유가의 대학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두 부분의 주제와 대학의 주제는 모두 군주의 수양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천하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유가와 도가 모두는 개인적 신체, 사회, 공동체, 그리고 자연을 상호 연결된 하나로 하나의 전체로 본 것입니다.